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해양방송 CCTV입니다. 수일째 폭염이 극성을 부리면서 열대야까지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바다는 황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9에서 14m로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종일 이어지다 저녁에 해제될 걸로 보이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온과 파도 정보 보시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고수온주의보를 신규 발령했는데요. 특보 발령 해역어업인께서는 양식장 관리 요령에 따라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계속해서 수온 변동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CCTV로 바다 상황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대산은 바람이 초속 6m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또한 해무로 인해 수평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황해 앞바다를 중심으로 짙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은 맑은 가운데 해왕도 평화롭습니다. 바람은 초속 3m로 불고 있고요. 물결도 0.5m 정도로 일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전망됩니다. 해안가로 높은 물결이 밀려들 수 있으니 주의하시죠. 제주 모슬포는 흐린 모습입니다. 구름도 잔뜩 껴있고요. 물결은 1m에 다다르며 다소 일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수온이 27도 정도를 보이며 고수온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은 조석 정보입니다. 소조기를 코앞에 두며 고조대의 해수면은 점차 낮아지고 조차도 작아지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로 인천에서는 오후 3시 6분쯤 183cm의 저조가 나타나고 저녁 9시 8분경 760cm의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조차는 전날보다 65cm 작아진 약 580cm가 되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맹골 수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그중 오전 9시 33분경 남동 방향으로 흐를 때 4노트의 세기로 물살이 가장 세겠습니다. 참고로 맹골 수도는 밀물대보다 썰물대 조류가 더 빠르니까요. 사전에 조류 정보 확인하고 항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항행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8월 첫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우선 항행통보 정보부터 보시죠. 서해안 대산항 부근의 등부표가 폐지되었습니다. 표지명은 대산항 18호 등부표이며 광달거리는 8L입니다. 남해안 거제도 오포항 부근의 등대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등대명은 외포항 동방파제 등대이며 주기가 6초에서 4초로 광달거리는 5L에서 7L로 변경되었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울주군 간절곶 동방해상의 등부표 현황이 변경되었습니다. 표지명은 울산 동방기상 등부표이며 현재 기능 복구되어 운영 중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시어 안전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해안 공영진항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일자는 8월 3일 및 8월 4일 양일간 실시하며 훈련 시간은 각 훈련일 19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서해안 백령도 용기포항 부근에서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요. 1차 훈련 일시는 8월 5일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2차 훈련 일시는 8월 6일 20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남해안 남해 동부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일자는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훈련 시작일 00시부터 훈련 종료일 24시까지 진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첫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